영화 서울의 봄이 5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 특히 12.12 군사 반란을 경험하지 않은 2030 세대가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전두환 씨의 유해 안장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개봉한 지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불러모으자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극장가가 들썩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이란 무거운 소재를 들고 나왔는데 영화의 배경이 된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2030 세대가 오히려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서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나? 영화를 본 관객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불국진 현대사로 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다룬 남산의 부장들을 시작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옮긴 택시운전사와 1987까지 장르도 감독도 다르지만 이들 영화는 마치 하나의 시리즈처럼 젊은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나 영화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마블 유니버스를 보고 자라온 20, 30대한테 굉장히 잘 통하는 이유인 것 같다. 공공 유니버스다 이거는. 영화의 인기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둘러싼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본인의 유언대로 북한 땅이 보이는 파주에 유해를 묻으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화 통일의 상징이 돼야 할 곳에 독재자를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장지로 거론되는 파주 장산리 일대엔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천억 원 넘는 기금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5.18 희생자에 대한 같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저씨가 무슨 왕이야, 왕.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유족들한테 이제 뭐 간접적으로만 사과를 그 부분은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계셨을 때 예? 예. 그 혹시 사격 지시에 관한 거는 예?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육군 참모 중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반란군은 들어가라.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12.12 쿠데타를 다룬 전두광과 이를 막는 이태신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실제 역사 속 이태신은 어땠을까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봄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군인 이태신.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이태신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입니다. 장태환은 12.12 쿠데타 3주 전 B-64 출신 최초로 수도경비 사령관에 부임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당시 육사 출신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죠. 그리고 곧바로 12.12 쿠데타가 터집니다. 쿠데타 초반 전두환 측은 장태환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당시 장태환은 누가 뭐라고 회유했는지 전화로 모두 보고했는데요. 다행히 그 녹취가 남아있습니다. 장장군은 다 안 돼서 왜 그래? 이리 와. 장태환이 너 왜 그래? 너 알 만한 사람이 너 나하고 다 통하시는 대신대로 왜 그래? 너 이리 와. 장태환의 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어림없다 였습니다. 이렇게 난 너한테 살려보거라 이마. 나는 뭐 부끄러 전신했느냐? 난 내 차례 없다. 난 내 차들간다. 나 다 빠지겠다. 목소리만 들어도 찐 경상도 사투리에 불같은 성격이 느껴지죠. 여기서 이후 드라마에 여러 번 등장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야 이 발랑한 놈들아! 너 꼼짝마겠어! 내가 전차를 물고 와서 니네 물통을 다 날려버릴 거야! 하지만 행주대교가 뚫리고 부하들이 배신하면서 쿠데타를 막는 데 실패합니다. 장태환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경사에 근무하는 장교는 450여 명이었는데 390여 명이 반란군에 가담하고 남은 장교는 60여 명에 불과했다. 장태환은 마지막 반격을 시도합니다. 나는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30경비단과 보안사를 모두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최후의 돌격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병력은 전차 4대, 병사 100여 명에 불과했고 그 남은 전차 4대마저 신군부로부터 장태환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는 성공하고 신군부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사이 장태환은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후의 삶은 훨씬 불행했습니다. 장태환의 체포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식사를 끊고 술만 마시다 이듬해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에 모반이 있을 때 충신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대에 다니던 아들은 여행을 갔다가 이유를 모른 채 사망합니다. 장태환은 이런 슬픔 속에서도 12.12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요. 이후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합니다. 2010년 지병으로 사망하는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던 장 씨의 부인은 2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은 장태환 개인의 비극이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는 이듬해 서울의 봄과 이어진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